우리 언니야, 너 마음을 못 잡고 있네. 마음을 못 잡고 있는데. 언니도 왜 만족을 못 해? 지금 현 상황에서? 왜또딴 데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고? 왜딴 데로 눈을 돌리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언니.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남이 가지고 있는 떡보다 모자라 보이나?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내가 봤을 적에는 언니 지금 언니 혼자 사주를 넣어줬었는데 언니 옆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언니 마음이 혼자 들쑥날쑥 요동치는 거지. 그 사람은 안정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언니의 마음에 바람이 또 다시 불었다라고 그래.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셔요. 언니 마음에 바람이 불었대. 아, 그게 남자 때문에 지금 분게 아니고, 제가 종교가 이런 쪽이에요. 아, 언니 믿고 있는 게? 네네네. 예. 제가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다녔어. 매달 초도 키고, 뭐등 단다 그러면 등도 달고, 그리고 글문으로 이렇게 모셨었는데, 글문 이제 모시기 싫다고 다 탱화로 태가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셨어요? 되게 이거보다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그게 그래가지고 탱화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쵸. 그래가지고 70만 원을 들였어요, 탱화 하나. 쪽 탱아 이렇게 모시는 거 네네네네 전체 여러 전체 분배 다 있는 거 말고? 말고요,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래가지고 그거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런 쪽으로 되게 믿었는데, 그 언니한테도 되게 언니라고 불러. 절실히, 절실하게 막 그냥 이렇게 다니셨는데, 다녔었는데 이제 너무 바라는 거예요, 나한테. 금전을, 뭐 자기 그러니까 뭐가 언니가 하고 뭐 싶다 신가물이다 뭐 이렇게 해서 빌고. 그런 거 아니고, 넌 나는 빌거 없고 그냥 남편 사업 잘 되라고, 저는 내거뭐한거 없고, 신강물은 있어서 그냥 초는 계속 키는데 그니까. 남편 사업 잘 되라고 키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아닌 거 같은 거예요. 아, 너무 이제 금전적으로만 바라고 하니까. 그래서 언니가 그 마음이 혼돈이 온 네, 거야, 지금. 지금. 그래서 내가 거기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난 이게 남자인 줄 알았지. 왜냐면 보통 여자분들이 와서 마음을 못 잡고 밖으로 뭔가 믿음이, 그러니까 신뢰가 안 생기고 안정감은 있는데 왜 신뢰를 못 갖고 뭔가 이렇게 밖으로 눈을 돌릴까? 난이 생각에, 저는 그게 그럼 옆에 아니고. 있는, 아니라고만 어쩔 수 없지. 난 그래서 나 옆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 마음은 그런 거는 읽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싶은데,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맞아요? 내가 그 언니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오셔갖고 내가 묻는다라고 지금 잘하고 하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다녀야 뭐 마음도 정화되고 막 하여튼 원래 열심히 맞아, 맞아. 다니잖아요 막. 근데 그것도 안 하시고 맨날 헛바 다니시고 남자 펴져가지고,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러니까 원래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신도분이랑 이제 친해지면서. 그런 데로 가시는 거예요. 나한테 왔는데 막 언제 한번 가자 이러고 언니가 나한테. 거기를 너무 많이 의지를 하셨구나, 그리고 다니시면서. 언니가 맨날 힘들다고 하니까, 어차피 교회 다닐 때도 십일조도 내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맞죠.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뭘 했나 그동안 몇년 동안. 근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내가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그러니까. 없는데, 언니가 그분한테, 그분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한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건 아니야. 언니가 그걸 갖고 후회할 필요는 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무당들도 어쨌든 간에 신을 모시는 사람이기 전에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마음의 바람이 그치. 부는 것처럼. 그런 걸로 인해서 그분이 잠시 잠깐 마음을 못 잡으셔서 내가 그렇게 내 인간적으로 즐거운 이런 것들을 풀러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이 되고 이게 너무 장기간이 되고 이분이 계속 기다려도 똑같다라고 하면 솔직히 빌어가는 신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 믿을 수밖에 없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당이든
빌어 가는 신도 분이든 우리 둘 사이에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그 성부를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도와주시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신뢰 없이 갈 수 없는 사이들이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런 마음으로다가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내 남자를 마치 잃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치? 너무 믿었는데 절실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성인 줄 알았다니까. 어디다가 빌어야 되나 이제. 근데 언니가 내가 그치 신가물은 신가물은 맞아. 그렇다고 신가물이라고 해서 무당되는 그런 신가물이 아니라 내가 내 사주를 빌고 윗대에서 빌었던 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공을 이어다가 빌어야 되는 사람은 맞아. 근데 내가 그 분에 대해서 신뢰가 깨졌고 이미 나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언니가 믿을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아서라도 언니를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언니 또한 내 스스로가 지금 마음 먹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언니가 되게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이 난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니 사주가 신의 가물이다 보니까 사람으로 되게 많이 힘들으셨어야 되고 사람으로다가 많이 방황을 하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도 지금 내 남편 옆에 있는 분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분 믿고 쭉 가셔야 돼. 근데 언니 스스로가 내 마음에 불안증이 있고 힘들다 보니까 빌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의지할 곳을 찾는 거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 어떻게 해. 언니가 그분은 신뢰가 깨졌다고 하면 내가 언니 거기 무조건 가 믿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신부님하고 그 분들이 호빠 다니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그쵸? 나한테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순간 깨더라고요. 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뭐 잠시 잠깐 저녁에 술 먹고 뭐 이렇게 이런 것 정도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같이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좀 문란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다닌다고 그걸 아무렇지 생각하니까. 않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언니한테 다음에 같이 이렇게 고지식한 언니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다고? 같이 가자 이러면서 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그러게. 근데 또 그거를 한 번씩 기분 전환 식으로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안 다니고 가봤어. 아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 아 언니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신뢰가 깨져 보이는 건 맞아. 그래서 언니가 지금 바람이 난 거야. 마음의 바람. 우울하지. 믿었던 철석까지 믿고 내 마음의 한 켠에 진짜 마음에 이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됐던 곳인데 그때까지 썼던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거든요. 탱아도 가서 보면 아 저건 내 탱아야. 맞아, 이러면서 맞아. 되게 기분 뿌듯하고 좋고 막. 장구도 제가 선물해줬고 가야금도 선물해줬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야. 보면서 너무 귀엽고 좋고 막 그런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속은 상하게. 언니 근데 제자인 인간이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했지 성수님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니가 그 분한테 보살님한테 그런 거 선물을 했어도 그거는 어쨌든 신의 무구야. 신의 물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에 계시는 성수님들은 언니를 도와주시고 그만큼 예쁘게 보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후회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후회는 안 하는데 그냥 속상한 거지. 속상하지만 그 보살님도 언젠가는 다시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가시리라. 내 성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못 다니겠으면 다니라는 말은 못 하겠어 언니야. 그리고 언니가 마음 다시 둘 수 있는데 마음이 편안한 곳 의견이 잘 맞을 수 있는 곳 선택을 해서 다시 내 초도 키고 내 마음의 의지도 할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분 너무 좋아요. 안정됐어. 아까 뭐 남편분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앞전에 남편분 만나기 전에 방황 되게 많이 하신 걸로 보이나 이 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언니가 많이 안정감을 찾았단 말이야. 그리고 내 마음도 스스로 잡을 수 있었고 그 보살님도 그 목을 한몫하셨고 언니 복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언니 45 지나면 더 안정된 삶을 사실 거야. 그동안 빌어놓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속상해서 오신 거잖아. 그냥 내가 막 진짜 철수까지 믿었는데 속상해서 그랬어요. 나 다시 그런 곳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저기 내 물건 다 있는데 내가 딴 데 가도 될까요? 이거잖아. 상관없으셔.
그러면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초를 키고 했었던 거 그러면 전화를 해서 정중하게 그렇게 예의 있게 더 이상 제가 다닐 수 됐어요. 마음이 좀 그래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 그거 가지고 신들이 화가 나고 언니한테 해이뻐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언니는 빌어 가야 될 사람 맞아. 그냥 그렇게 아시면서 빌 곳을 찾아서 언니가 또다시 마음의 의지로 두고 가셨으면 좋겠어. 저는 지금 현재 남편이랑은 쭉 같이 살 팔던가요? 언니가 솔직히 남자는 계속 들어올 거야. 언니가 맘만 먹으면 남자는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언니 스스로도 방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바람이잖아. 바람 피면 안 되잖아. 아, 그리고 불안해. 그러니까 바람 피면 불안해. 바람 펴봤는데 불안하더라고. 펴봤으니까 하지 마 이제. 못하겠더라고. 근데 남자는 들어올 거야. 언니가 마음만 먹으면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지만. 남편도 바람을 핀다던데. 지금? 아니 이제 난 남자 지금 남편 바람 피는 걸로 안 보여 언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언니가 펴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그러지 않은데 원래 재발절인다 그랬어. 갑자기 잘해준다는 안 하던 짓을 한다든지 아니. 막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니야 언니. 그거 아니야. 언니 혼자 그냥 스스로 그래서 그런 거야. 재발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남자 들어와도 언니 스스로 마음 다잡으면서 바람 밖에다 눈 돌리지 마시고 그 마음 잡으라고 빌라고 하는 거야. 흔들리는 갈대 같은 언니 마음 잡으라고.